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은 벌어들인 귀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가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넓게는 체제, 좁게는 정책과 제도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은철 교수의 연구입니다. 지난 3월 20일 날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의 박은철 교수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코로나 19의 발생 이후에 각국의 의료 제도의 차이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에 미친 상호관계가 난 그런 연구입니다. 우리에게도 대단히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4개국은 보편적 의료 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NHS, National Health Service, 국가 보건 서비스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보편적 의료 제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보편적 의료 제도는 세금을 거둬 가지고 국가가 무상 의료 제도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상적인 목표로 놓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노선이 바로 영국식 무상 의료 제도,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국유화된 의료기관, 의사들도 모두 다 공무원입니다. 세금으로 국유화된 의료기관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 하에 전 국민에게 동등한 의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른바 사회주의화된 의료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들과 달리 의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한국, 미국, 독일 등 12개국이 국민의료보험제도, 일명 공공의료보험제도라 불리기도 하고, 영어로는 NHI입니다. National Health Insurance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뭐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의료보험료로 내면은 국가가 일부 세금을 대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의료제도를, 보험제도를 보시면 알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두개 그룹, 하나는 보편적 의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 그룹하고 영국이란 이탈리아하고 그다음에 한국과 독일처럼 의료 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사이에는 코로나 19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한번 보시죠. 보편적 의료 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들의 우한 폐렴 사망률은 4.89%입니다. 그러나 의료 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1.54%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의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3배 정도 높습니다. 또한 치명률,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는 영국이 12.8% 아주 높습니다. 프랑스가 10.9%, 독일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독일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생기는 거죠. 한 국가는 보편적 의료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한 국가는 의료 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입니다. 두 번째 발견 사실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도 보편적 의료 제도를 구입하고 있는 국가, 영국과 이탈리아 같은 국가가 45.6명입니다. 반면에 의료 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 같은 국가는 23.4명입니다. 두 배가 국영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가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 대응 능력을 결정짓는 급성 중증 질환 진료에서도 보편적 의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역량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발병 30일 이내에 사망률은 영국 같은 보편적 의료 국가가 25.3%, 그 다음에 한국 같은 의료 보험 국가가 19.6%를 나타냅니다. 폐암 5년 생존율은 의료 보험 국가가 24.9%인데 반해서 영국 같은 보편적 의료 국가는 19.8%를 기록합니다. 격차의 원인에 대해서 박은치 교수는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료 보험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민관과 국간이 의료 지출 부담을 나누지는 반면에 보편적 의료 체제는 정부가 예산으로 모든 의료비를 부담한다.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의료 예산 지출이 들쭉날쭉한 보편적 의료 체제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주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보편적 의료 체제, 영국 같은 NHS를 선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열심히 해야 되거나 잘해야 될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거죠. 모든 의료기관이 다 국영화돼 버렸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그런 보편적 의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료 지출은 많아지지만 의료 인프라는 낙후되고 의료 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회주의화된 교육, 모든 사회주의화된 의료서비스, 모든 그런 그 앞에다가 사회주의화, 소셜라이즈드라는 것이 붙게 되면은 그 산업이든 체제든 제도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의료 전문가는 보편적 의료를 채택한 국가들은 환자의 진료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긴 것으로 유명한데, 이런 특징이 이번 감염병 대처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구조적인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전력을 부실화해서는 물론이고, 지난 60년간 한국인들이 피땀 흘려 쌓았던 원자력 산업의 산업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의료 분야에서 그동안 한국인들이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던 의료보험체제 NHI를 버리고 보편적 의료체제 NHS로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환의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이른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는 겁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내걸고 실시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보편적 의료제도를 향한 일종의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7월 한 강연에서 자신의 의도를 유감없이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보편적 의료 시스템 덕분에 환자들이 의사를 천사로 본다. 한국 건강보험의 설계상 문제를 문재인 케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실행을 위해서 정부는 2018년 한해 동안만 해도 5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에서 63.8%로 겨우 1.1% 높아졌습니다. 그 1.1%를 높이는데 정부 재원이 5조가 투입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대로 한국의 성공적인 의료보험 제도를 영국식의 국영의료 시스템, 사회주의화된 의료 시스템인 보편적 의료 제도로 바꾼다면 원전 산업에서 원전 생태계가 파괴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의료 분야에서 의료기관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저는 낳게 될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우한폐렴 퇴치에서 국영의료 시스템, 이른바 보편적 의료 제도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사회주의화된 체제나 시스템, 사회주의화된 의료, 국영화된 교육 서비스가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한 것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정책 노선의 수정이 없으면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주의화된 체제를 그렇게 밀고 나간다면 사회적 비용은 커지고 또 제공되는 서비스질은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밖에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역사나 이론 이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갖고 있는 이상이 원대하더라도 항상 선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이 엄청난 불행을 끼친 역사적 사례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